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6월 1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 경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기대가 안 나와서 좀 속이 좀 상한데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 뭐 각설하고 좋은 예상으로 한 구라, 두 구라, 세 구라 좋은 마번으로 뵙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가 과천 2356, 과천 2356, 그 다음에 부산 경마가 1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과천 2356, 부산 1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6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일날 좀 못마땅한 거 오늘 토요 경마에서 시원시원하게 한번 갖다 때려 보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을 열리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짭짤한 찍어먹기 한 방으로 출발을 합니다. 대가리도 한놈 보이고, 7번마 중추부사죠. 중추부사 직전 데뷔전 외곽을 경합하면서 돌면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했던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한 7번마 중추부사, 뭐 앞에도 가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 1200 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7번마 중추부사를 대가리로 놓고 여러 두의 마필이 또 팔립니다. 직전에 선입전개로 꾸역꾸역 올라온 1번마 펜시펜츠 역시나 또 선입전개로 올라올 수 있는 1번 게이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감량기수 태워서 취입으로 한번 올라올 2번마 글로리칸, 그 다음에 직직전 경주 배당판에 바람은 이빠에 불고 못 들어왔던 부민호 기수의 3번마 비엔토, 3쌍승 50만배였나요? 50만배당 주인공이었던 4번마 송암캣의 취입, 그 다음에 직전에 외곽 돌면서 아쉬움 남겼던 5번마 농번락 직전 경주 끌리면서 또 아쉬움 남겼던 6번마 큐피드 원더, 공백은 있지만 늘어난 경주 거리가 좋아 보이는 10번마 달타령, 직전 경주 강대가리 인기 1위 팔리고 선행 못 받고 부러졌던 12번마 강서 프린세스. 자, 한 7마리 정도가 후차권을 다투는 그런 경주인데,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놈 한 놈 야물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기승기수도 딱 맞는 기수가 올라가서 앉아있고, 이 7번마 중추부사가 앞선을 정리하고 요놈이 갖다 때리고 날라오는 그림으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요. 현재 예상배당은 뭐 한 10배 남짓할 나올 것 같습니다. 대가리 놓고 한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요.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7번마 중추부사, 중추부사는 대가리 왔다. 7번 중추부사를 놓고 한 10배에서 15배 보면서 깔끔하게 완장으로 한번 꽂아 먹겠습니다.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오늘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육군 센편성이죠. 우승했던 놈들 또 준우승했던 놈들 이게 벌써 5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상생 경마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만나가지고 상당히 편성이 좀 센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혼전입니다. 혼전. 제가 달러박스 표시를 하나 뒤에다가 딱 그려놨죠. 자, 지금 10번마 별빛 보석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이걸 PDF를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별빛 보석은요, 이게 직전 경주에 김용근이가 타고 외곽을 넘어가서 앞선 나가서는 버티고 들어왔는데, 이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받았는데도 짧았습니다. 예, 물론 줄어든 경주 거리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안쪽에서 이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난다든지, 외곽에서 흙 맞는다든지, 자, 이러면 이것도 버벅대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그럴 타이밍에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마 별빛 보석을 대가리로 가는 게 아니고, 자, 별빛 보석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10번마 별빛 보석은 못 와도,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 자, 요놈은 대가리가 왔다.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최근 이래저래 보여드린 게 없어가지고,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아마 배당판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을 건데요. 자, 그놈이 조철의 눈깔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자, 삼경주 1200m. 육군 센편성이라 그랬죠, 제가. 상승세의 마필들인데, 뭐 1번 아이스스타, 2번 우승환이, 4번 거센파워, 5번 정문폭주, 6번 이터널 메모리, 외곽에 14번 특권, 12번 베어울프, 13번 라온울프, 울프 시리즈 두 마리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이번 경주 달라박스 후보군입니다. 이 중에서는 필요 없이 팔리는 마필들이 지금 한 4, 5마리가 됩니다. 그놈들 싹 꺾어내고 쌍승시까지 노려야 됩니다. 요번 경주는 박으루니가 지난주에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죠. A급 승부에서 한 17배인가 나왔죠 그때. 제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멋지게 A급 승부 첫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자, 오늘 요거 토요경마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멋지게 갖다 꽂죠. 이제 꼬랑지까지 맞아서 들어와야 한구라를 하는 건데.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요번 경주는 요거 한번 달러박스로 대가리를 놓고, 일단 10번마 별빛 보석에, 일단 주력 한 방을 갖다 때릴 겁니다. 별빛 보석에 주력 한 방을 때려놓고, 나머지 마필들 두세 마리 정도만 배당으로 받쳐놓으면, 별빛 보석이 부러지면 또 중배당, 고배당으로 먹는 거고요. 별빛 보석하고 묻어 들어오면 완장으로 장안 감방 때리는 거고, 그런 경주가 바로 삼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 5경주와 6경주, 5경주와 6경주가 제가 과천 메인 승부라 그랬죠. 자, 오늘 첫 번째 과천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대가리에 후착 붙여먹기인데요. 자, 6번마 문학선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멀로 기수가 무리한 전개 외곽을 돌면서도 직선에서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면서 대가리를 쳤죠. 자,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한 놈들을 만났습니다. 얘도 걸음발이 그렇게 시원한 놈은 아닌데 꾸역꾸역대고 올라왔는데, 다른 마필들이 상대가 너무 허접한 놈들을 만났다. 얘가 한 540kg인가요? 550kg인가요? 하여튼 덩어리 못다리가 엄청 큰 놈인데, 이런 애들은 좀 현장에서 다이어트, 체중을 좀 빼고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 좀 해놓으시고. 자, 이거 6번마 문학선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온것 같다. 그래서 6번마 문학선을 대가리 놓고
벤츠한테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인코스 이점으로 들어간 2번 마 장산 몬스터. 9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14번 게이트 계속 외곽으로 만나다가 자, 이번에 오랜만에 2번 게이트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기습 선행도 까고 나갈 수가 있겠죠. 2번 마 장산 몬스터. 그다음에 3번 마 파노라마 선도 꾸역꾸역 되고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고 2역 기수가 기승을 한 4번 마 도깨비 이런 마필들이 도깨비같이 또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조판이고요. 7번 카일룸 제왕 8번 사려니 민어 자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두 마리 최보면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9번 마풀 부스터 자, 우회다 기수에서 최보면으로 바꿔놨고요. 최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나비드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감. 두 번째 손맛을 땡기러 가는 11번 마 글로벌 럭키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구미입니다. 자, 11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6번 마 문학선을 놓고 이번 경주도 후착 붙여먹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게임이 바로 이 서울 5경주입니다. 1400 경주거리 1400에 유리한 놈 6번마 문학선에 붙여가지고 딱 걸린 한 방짜리가 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 들어와 있죠. 이게 아마 9번마 풀부스터가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9번마 풀부스터 우에다보다는 그래도 범현이가 낫죠. 선행 출하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안에 4번 도깨비, 8번 사려니, 9번 풀부스터 중에 이 9번 마 풀부스터가 가장 초반이 빠르죠. 그래도 요놈이 선행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구미로 보이는데 자 조철이 노리는 놈은 9번 마 풀부스터가 아니고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에다 갖다 한방 붙일 예정입니다. 9번 마 풀부스터는 받쳐만 놓는 거고 조철이 노리는 예측권 20장 완장 메인 승부 6번 마 문학선에 붙여가지고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과천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 별점 B형 연령 오픈 경주고요. 역시나. 자, 이번 6경주 세영이 놓고 상한가 한방 발르러 갑니다. 문세영이 놓고. 자, 3번 마 치프 인디인데 레이팅이 꽉차 있습니다. 레이팅이 꽉차 있고. 이제 3군으로 빨리 올라가야죠. 부담 중량이 지금 58까지 올라갔는데, 직전 경주에는 늦발까지 하면서, 야, 이거, 좆됐구나. 부러졌구나 했는데, 역시나 뭐, 문세영은 문세영입니다. 차분하게, 늦발하고 나서 서두르지 않고, 취입으로 감고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이번에 58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느린 말이 아니잖아요. 선행도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1월 달에는 제주 도지사배까지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때 4차겠나요? 도지사배 나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 3번 마 치프 인디.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여러분들께 딱, 공개적으로 이게 세 방으로 압축을 하는데 세 마리 자, 이 3번 마 치프인디 놓고 자, 이 4번 마 썬더윈드입니다. 썬더윈드 승분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선입 취입 다 되죠. 거기에 승분전 2kg 감량의 안토니오 기수 이건 안토니오하고 지금 합을 맞추기 시작한 지세 번째입니다. 자, 4번 마, 썬더윈드. 자, 7번 마, 정문볼트죠. 계속 인기 1, 2위권으로 팔리면서
성적도 꾸준한 그런 마필입니다. 2역 기수하고도 호흡을 맞추고 추입력이 좋은 마필이죠. 바닥에 누워 있다가 추입으로 날라오는 이런 마필이고. 자, 8번마 록 뉴스입니다. 최근 착순권에 언저리에 있지만 임다빈이가 타고 인기 1, 2위만 계속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다빈이가 여기서 대가리를 한번 쳤고, 두 번째가 2착, 그 다음에 4착, 3착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담 중량을 조금 더 받더라도 치열이한테 맡겼습니다. 10주에서. 롱뉴스. 자, 그래서 3번 치프 인디 대가리 놓고 다른 마필들은 다 꺾어도 되겠습니다. 4번, 7번, 8번. 4번, 7번, 8번인데.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제가 공개적으로 딱, 한 놈을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입니다. 어떤 놈이 지금 이게 대길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육경주를 4번 썬더, 7번 정문, 8번 롱뉴스. 어떤 놈이 대길이 갈지 모르는데, 비슷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한 마리를 꺾으면 이건 승부가 됩니다, 여러분.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라도, 단통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받친 게 들어오면, 택시비 붙어갖고 오는 거고, 때린 게 들어오면, 항구를 하는 거고, 그 대신 이건 세 구멍은 답이 없습니다. 4번, 7번, 8번, 이세 구멍은 답이 없기 때문에, 한 놈을 제가 자신 있게, 꺾을 수 있는 마필, 자신 있게 꺾을 수 있는 마필,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왜 꺾는지 제가 현장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ARS에서는 방송을 할 겁니다. 이 방송을 안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조철이 꺾으려고 그러는 마필이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그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상태가 얘가 능력은 세 놈이 다 비슷한 능력인데 세놈 중에 한 놈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뒷다리가 안 좋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뒷다리가. 그래서 새벽 훈련하는 모습도 봤는데 약간 직전 대비 조교 강도도 역시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꺾어야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데. 자, 그래서 육경주. 어쩌면 조철이 꺾으려고 그러는 그놈이, 대길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땡큐죠. 조철이 꺾으려고 그러는 놈이 대길이로 가고 있으면 더더욱 배팅 강도를 올려가지고, 주력 한 방에 받치기 하나,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중은 무조건 적중이고 주력으로 오면 항구라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육경주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방 메인 승부. 나머지 마필들 싹다 꺾고 빨갱이들 다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방 상한가. 자, 육경주 시원하게 항구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를 이렇게 했고,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5경주인데요.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5경주요. 자, 국산 6군, 1000m 별정 A형, 부산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과천 2경주보다 부산 1경주 요게 더 먼저 승부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과천 1경주 끝나고 부산 1경주니까 요 승부처가 아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 지금 예측권 10장, 예측권 10장 20배 완짱이라고 그랬죠. 배당판 쩔지 말고 한방 때리자. 자, 왜 그러냐면 배당을 어느 정도 예측 배당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갑자기 승부를 한방 때리자 그랬는데 한 2, 30배가 나오는데 한방 때리래.
왜 이렇게 배당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승부니까라고 여러분들께 배팅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는 예상 방송이기도 하지만 실전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방송이 조철의 징검다리 방송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계획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부산 일경주 예측권 10장,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한 20배, 배당에 바람이 불어도 한 10대 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판에 쩔지 말고, 한방 때리자라고 예고를 드리는 부산 일경주 승부입니다. 자, 이 혼전 접전으로 팔릴 겁니다. 네, 능검시 기가 막힌 모습을 보였죠. 기승기수가 정우주 기수라는 게좀 그래도 1번 게이트 뽑아들고 1번 테스브라더.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1번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선행 쏘고 나갈 수 있고. 자, 신마 뭐 있습니까? 앞장 뜨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죠.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잡았어요. 단지 정우주 기수가 탓되는 거, 그거 하나 좀 찝찝하고, 훈련이 좀 그렇게 센 훈련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거 상태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인기 마필로 팔릴 게 4번 마 소리오름입니다. 이것도 기승기수가 또 바지기수가 또 타고 있어가지고, 1번 테스브라더도 정우주, 4번 소리오름인데 이게 또 조창욱입니다. 조창욱이 아주 무시무시한 기수죠. 대가리만 팔리고 인기 2위, 1위 대끼리만 팔리면 후들후들 떠는데, 좀 조창욱 기수도 이런 애들은 차라리 빨리 그 관리원을 좀 하든지 조교사 시험을 좀 보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 인기 마필들 강영권 마방에서도 참 고름이죠. 조창욱이 안 태울 수도 없고 의리상 그 의리 같은 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고, 아무튼 기승기수가 좀 불안해서 그렇지 직전 경주에 끈끈한 모습으로 선입전계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4번 소리오름이랑 같이 뛴게이 에코피아잖아요. 3차 했잖아요, 에코피아. 그때 창욱이죠. 근데 인기 6위 팔렸던 페로비치한테 깨졌어요. 자, 요번에 그 말을 이제 조창욱이가 타고 이 에코피아는 지난주에 대가리 깔끔하게 쳤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4번 소리오름이 약한 편성에서 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3착을 했던 에코피아도 지난주에 대가리 쳤으니까. 자, 그래서 4번 마 소리오름이 창욱이가 이걸 갈고 선행을 나갈지 어쩔지 그거는 이제 창욱이만 알겠죠. 직전 경주에는 페로비치 기수의 경주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자, 4번 마 소리오름 있고 7번 마 앤드리스 러닝 조인공 기수가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덩어리 잘 생겼습니다. 하지만 출주 공백이 좀 있는 게좀 찌부둥하다. 7번마 앤드리스 러닝. 하지만 재검 받을 때는 외곽 2반매 돌면서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7번마 앤드리스 러닝이다. 자, 이렇게 1번, 4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재검 받고 나오는 3번마 퀸데이. 전개가 조금 유리해질 5번 마 디러블리퀸인가요? 디러블리퀸, 디러블리퀸, 디러블리퀸. 박정호 기수의 마이너스 4kg 감량의 8번 마 트리플 질주, 정동철이의 9번 마 투투라임도 능검을 괜찮게 받았고요.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12번 마 아델 석세스까지 상당히 혼전성 접전입니다. 혼전성 접전인데,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번 테스브라더 아니면 4번 소리오름 같은데요. 일단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중에 제일 약하게 보는 마필은 1번 마 테스브라더다. 아, 왜 그러냐면 능검에 최적 전개로 선행을 가고 들어왔는데 자 지금 뭐 3번 퀸데이, 4번 소리오름, 6번 세계질주, 7번 엔드리스 러닝, 8번, 9번, 뭐 12번 전부 선행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테스브라더가 1번 게이트에서 깔끔하게 선행 나가면 상승시까지도 올수 있지만 제가 볼때 선행 편하게 못 갑니다, 이거. 그래서, 비슷하게 팔리는 인기 1위, 2위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1번 마 테스브라더를 좀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산 일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부산 첫 경주, 오늘 토요 경마 첫 승부처로 들어가는 게 부산 일경주인데요. 깔끔하게 달러박스 한 방으로 갖다 때려 조지면서 멋지게 아침을 포문을 열 테니까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한구를 하시자고요.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3경주하고 6경주 국산 5군에 16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인데요. 자, 오늘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자, 레이팅 35까지 1600. 레이팅 35까지 1600으로 열리는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자, 2번 마 미스터 인디, 2번 마 미스터 인디. 자, 이게 이성재 기수가 조교를 하더니 이성재가 탔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이 1.5가 올라갔어요. 자, 지금 3연속 입상입니다. 데뷔 이래 3연속 입상을 하면서 끝발을 올리고 있는데 울줄리 마방에서 이게 데뷔전에서 이성재 기수가 대가리를 쳤었죠. 그 다음에 두번 모두 페로비치 기수가 탄 거고, 자, 이번 경주 다시 이성재 기수가 탔는데, 자, 부담 중량이 조금 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외곽으로 밀렸으면 제가 좀 의심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2번 마 미스터 인디 안쪽 2번 게이트로 딱하니 들어가 있네요. 이 발빠른 놈이 외곽에 12번 마 라운더 보스 13번 마 장산 프라이드 자, 이두 마필이 좀 보이는데 뭐 4번 마 금하고 포인트는 굳이 선행 싸움 할 일이 없어 보이고 자, 2번 마 미스터 인디 그래서 달라박스를 놓고 때릴라 그러다가 자 이번 경기 2번 마 미스터 인디를 놓고 조철이 노리는 고놈에다가 한 방으로 찍어먹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그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 토요일 부산 삼경주에 조철의 추천 마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고 추천 마필의 한방 예측권 20장 한번 갖다 때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공개적으로 방송을 해놨기 때문에 배당이 또 얼마나 현장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는 몰라도 좀 적절한 배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2번만 미스터 인디 놓고 조철의 월요일 날, 우리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승부 마필을 제가 오픈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 고놈이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자, 2번만 미스터 인디에 붙여가지고 미스터 인디에 붙여가지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갖다 때리는 자 부산 성경주입니다. 요건 무조건 쌍승식까지 그냥 한 방이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우수수수 다 쳐내면 때리고 바치기 두방 아니면 많아야 세 방입니다. 아마 두 방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성경주 메인 승부 큰 배당은 아니지만 멋쟁이 찍어 먹기 멋진 배당 짭짤한 중배당으로 예측권 20장 한번 갖다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부산 성경주 조촐하고 같이 한골 하시자고요. 자 부산 성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 마지막 부산 육경주 메인입니다. 부산 육경주 메인 자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자, 이제 오늘 부산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1400으로 열리는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또 중배당으로 한방 갖다 쉐리 조지는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육경주. 인기 마필들로 일단 팔리는 마필이 2번 마 금화 미스틱, 5번 마 일렴 통천, 거기에 7번 마 소닉 킹이지, 거기에 외곽에 13번 프리덤 나이트까지 한 4강 정도로 팔릴 것 같고요. 거기에 9번 마 에이커스 드림, 11번 마 소머치고, 그죠? 요런 마필들이 이제 아리따리하게 좀 팔릴 겁니다. 자, 어떤 놈이 과연 대가리로 팔릴 건가? 어떤 놈이?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고, 직전 경주 선행 편이 가갖고, 대가리 깎고, 경주거리 1800에서 1400으로 줄어들었고, 자, 2번 마, 금화 미스틱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대가리가 갈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2번 마 금화 미스틱이라는 마필이 부담 중량이 55.5kg. 직전 대비 3.5kg가 늘었습니다. 자, 과연 직전 경주 마냥 편하게 선행을 받고 한 바퀴 돌수 있겠느냐? 그죠? 요거 생각을 좀잘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 경주 선행이 2번 마 금화 미스틱이 아니죠. 이 5번 마 일렴 통천이라는 마필이 선행입니다. 다실바가 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되든 안 되든 얘는 선행으로 조지고 나갈 겁니다. 다실바, 5번 마 일렴 통천. 거기에 또 감량 기수 태워놓고 기습으로 한번 때려볼 느닷없이 때리고 나올 느닷. 여기 김태형 기수가 여기서 원더풀 피스에 붙여가지고 느닷없이 갖다 때리고 날라와갖고 배당 나왔잖아요. 복승식 520회짜리. 자, 요번 경주에도 느닷없이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전개 요거 들어오면 아마 백판 999도 나올 것 같고.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 삼복 삼상 같은 거꼭 챙겨가십시오. 3번만 느닷. 조철에 추천 마번에서 혹시나 빠져있더라도 그럼 구멍수 조절하느라고 못 추천을 못 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백판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느닷없이 진짜 삼복순 꼬랑지 같은데 들어오면은 배당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7번 마 소닉 킹이지도 직전 경주에 잘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대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필도 역시나 또 3.5kg. 부담 중량이 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지만. 자, 그래서 2번, 5번, 7번. 자, 거기에 외곽에 유현명 기수의 13번 마 프리덤 나이트.
자, 7번마 소닉킹이지도 연속 입상 중이고, 자, 11번마 소머치고, 다음에 13번마 프리덤 나잇. 이 13번마 프리덤 나잇이 현장에서 또 현명이 타고 현명이로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4kg 감량에 얘가 또 대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도 승군전입니다. 들어와야 또 들어오는 거고 외곽 게이트고. 자, 어떤 놈이든지 다 지금 하나씩 약점이 걸려 있어요. 약점이 걸려 있는데 저런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마필들이 또한 두어 마리가 보이죠. 9번마 에이커스트림. 이게 12월 1월 달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외곽으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9번마 에이커스트림. 자, 요거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소머치고가 뭐 1년 통천이나 2번 음암 미스틱 같은 게 선행 경합하면 추입으로 또 요하니스 기수 그냥 털어대면서 날라 들어오면 또 짭짤한 배당입니다. 이래저래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성 접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배당은 필연이다. 자, 2번마 금화 미스틱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뭐 2번마 금암 미스틱하고 들어와도 황구라고, 금암 미스틱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으로 먹으면 고배당, 중배당이죠. 자, 그런 달러박스 한 마리를 조철이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달러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부산 6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걸리면 상한가 가는 거죠. 조천의 달러박스. 자, 오늘 금요 제주 경마에서 약이 좀 올랐는데, 내일 토요 경마에서 우리 조천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역시나 조철이구나 소리 나오실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한구라 팍팍 안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토요 경마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